잠시만요. 혹시 인터뷰 아, 가능하실까요? 아, 인터뷰요? 네. 아, 네. 그러면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랑가라 칼리지에서 사이콜로지 전공하고 있는 21살 카트리나 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레지덴셜 빌딩이 새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이거. 네, 저 맨날 등교하면서 자주 봐가지고 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판매 시작하는지 안 그래도 궁금했거든요. 저 엄마 관심 많으셔가지고 혹시 언제부터 분양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응? 오는 5월 20일부터 판매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 그러면 뭐 이번 주네요, 그죠? 저 엄마한테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지금 UBC로 편입할 예정이거든요. 여기 랑가라에서 또 UBC까지 버스로 한 번에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면서 다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동생도 이제 곧 랑가라 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 내일 시험이어가지고 밤새야 돼가지고 저 가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븐 부동산 TV의 리얼터 캐서린 송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랑가라 칼리지 바로 앞에 지어질 예정인 디시스라는 프로젝트의 분양 사무소에 나와 있는데요. 이 디시스란 단어는 논문의 전제 또는 제목이란 뜻이죠. 과연 이 프로젝트가 정말 그렇게 대단하고 지적인지 제가 안에 들어가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이 디시스의 건설사는요, 엘라베스터라는 회사이고요. 이 엘라베스터는 주로 밴쿠버 웨스트의 타운홈 위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바로 이 디시스가 이 엘라베스터가 야심차게 준비한 리테일, 커머셜, 그리고 레지던셜 유닛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저층 콘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디시스의 설계는요, 또 밴쿠버 웨스트에서 굉장히 명성 있는 건축 사무소죠. 야마모토 아키텍처에서 설계를 맡았고요.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은 스튜디오 라슬린이라는 회사에서 맡았는데요. 일단 쇼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동양적인 분위기를 잘 구현해낸 프로젝트입니다. 디시스의 건물 구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남쪽으로 리테일 스페이스가 10개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 북쪽으로는 11개의 오피스 스페이스, 그리고 3층부터 5층까지가 69개의 레지던셜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디시스의 위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스는 랑가라 칼리지 바로 앞에 위치할 예정이고요. 이 근처에 퀸 엘리자베스 파크, 그리고 반두센 보테니컬 가든, 그리고 랑가라 골프 코스까지 주변에 크고 작은 공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센터에 준비되어 있는 쇼룸은요, A3 플랜인데요. 여기는 주니어 원베드 플러스 댄으로 구성되어 있는 플랜입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기 입구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현관에 이렇게 엔트리 벤치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신발 신으실 때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으실 수 있고요. 이 뒤에 있는 거울은 500불의 업그레이드 옵션인데 우리 어차피 나가기 전에 옷 매무새도 다듬을 겸 어차피 거울이 필요하니까 여기 업그레이드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샘성 세탁기와 건조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 이 공간에서 굉장히 특별한 게 이 문에 이렇게 통풍이 되도록 사이에 이렇게 틈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빨래하고 나면 세탁기 또 말려야 되니까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런데 이 디시스에서는 그냥 문 닫아 놓으셔도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으로는요, 이렇게 된 공간이 있는데요. 벽이랑 이런 가구들은 다 디자이너 아이템이긴 하지만 이런 디자인 참고하셔서 이렇게 꾸며놓으시면 이렇게 홈 오피스로 쓰실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욕실이 있는데요. 깔끔한 디자인이죠. 이건 이제 그레이 컬러 스킨이에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이 안에는 저기 신발장에서도 보셨듯이 나무로 된 캐비넷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이 디지스만의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 또 이 주방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커피바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커피 한잔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놓았어요. 여기 아래 이렇게
비인과 또 커피 잔들 보관하실 수 있는 또 캐비넷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위쪽에 자주 쓰는 컵들이나 또는 예쁜 잔들 또 데코로 이렇게 밖에 또 꺼내놓으실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세 칸의 선반이 짜여져 있습니다. 주방으로 와보시면요. 이 원베드 플러스 덴 플랜에는요. 풀고 밀라노 24인치 냉장고와 냉동고가 지금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인덕션은 피셔앤 페이켈이거든요. 오븐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깔끔한데요. 보통 우리가 인덕션 하면 동그란 모양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깔끔하게 사각으로 해서 이렇게 4구짜리 인덕션 또 구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냉장고랑 같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24인치에 수납 공간 이렇게 위아래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팬트리 공간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바로 맞은편에는 침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클러짓, 옷장 안에 클러짓 오르가나이저는 이 서랍 포함해서 업그레이드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방과 거실 공간을 구분해주는 슬라이딩 도어도 역시 업그레이드 옵션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나는 오픈된 공간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있는 대로 여기 원룸처럼 쓰셔도 되고요. 좀 거실과 침실이 좀 분리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업그레이드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실 공간은 이 소파와 커피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이렇게 테이블을 놓으시면 여기로 다이닝 공간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00스퀘어핏 조금 넘는 공간이지만 또 이렇게 알차게 또 구성을 해놓았네요. 네, 그리고 이 쇼룸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쪽으로 스윙 도어를 열고 나가시면 이제 발코니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는 랑가라 칼리지와 골프코스를 향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유닛에는 마운틴 뷰를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즈스의 가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어 원베드룸은요. 60만 불대 후반부터 시작이고요. 그리고 2베드룸은 120만 불 중반대부터 시작, 그리고 3베드에 시작하는 150만 불 중반부터입니다. 그리고 예상 완공 시기는 2025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로 예정되어 있고요. 주니어 원베드룸 포함 모든 유닛들의 파킹 스톨이 딸려옵니다. 만약 추가로 주차 공간을 원하시면 5만 5천 불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유닛 크기와 상관없이 추가로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토리지 락커는 5천 불에 역시 선착순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비는 스퀘어핏당 64센트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매비는 가족인 경우에 1천 불, 그리고 제3자에게 분양권을 넘기실 경우에는 2%를 건설사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디파지 스트럭처는요. 계약 당시에 만불 뱅크 드래프트를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7일 안에 만불을 제외한 5%,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30일 후에 5%, 네 번째 디파짓은 퍼스트 어멘드먼트를 받으신 후 14일 안에 납부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세 번째 디파짓을 납부하신 후에 180일 정도 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모션으로는요. 첫 20 유닛 계약 고객분에게 주니어 원베드룸에는 2,500불의 크레딧, 2베드 유닛들에는 7,500불, 그리고 3베드 유닛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만불의 크레딧을 드린다고 합니다. 첫 10 유닛에 대해서는 2,000불 상당의 커피 바 패키지를 넣어드린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알라바스터의 디지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 디지스는 밴쿠버 웨스트 특유의 바이브가 잘 느껴지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원베드 플러스 덴 유닛 같은 경우는 투자용으로도 굉장히 수익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베드, 3베드에 직접 거주를 하셔도 주변에 공원도 많고 집에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골프코스도 있기 때문에 전 연령층에게 앞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디지스에 있는 커머셜, 오피스, 레지던셜 어떤 유닛이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